2023 혼다 어쿠드가 공개됐습니다. 11세대로 거듭난 어쿠드는 역대 최고의 성능과 크기 등을 자랑합니다. 비록 강력한 2.0 터보 엔진이 제외됐지만 1.5 터보 효율을 높이고 하이브리드 성능을 키웠습니다. 11세대 어쿠드는 혼다가 판매 모델의 50%를 가스 또는 전기 모델로 바꾸는 전략에 따라 하이브리드 강화 모델로 라인업을 구성합니다. 논 하이브리드 모델은 LX와 EX 트림에서 1.5 터보 엔진으로 판매됩니다. 상급 트림은 스포츠, EX, 스포츠, 투어링은 하이브리드 전용 모델입니다. 신형 CRV와 같이 투모터 드라이브 트레인 업데이트 버전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며 2.0 엔진과 결합해 204마력을 냅니다. 아직 EPA 연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 어쿠드 하이브리드의 복합 48mpg보다는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형 어쿠드는 이전 모델보다 길이가 2.8인치 늘었지만 휠베이스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최시 강성을 높이고 서스펜션 등을 새롭게 조정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 이코노미를 갖추고 있으며 하이브리드에는 스포츠 모드 및 개별 모드를 제공합니다. 인테리어는 깔끔하고 심플합니다. 신형 시빅과 CRV에서 보드 피아노 블랙 트림과 대시보드 폭에 걸쳐있는 환기구를 위한 메쉬 커버를 갖추고 있습니다. 10.2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를 기본으로 놓은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7인치 터치 스크린이 표준으로 제공되며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는 12.3인치 화면을 만날 수 있습니다. 2열 레그룸은 조금 개선됐지만 트렁크 공간은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트림에서 기본적인 운전자 보조 기능이 제공됩니다. 다만 가죽 시트 등은 하이브리드로 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최상급 투어링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열선 내장 리어 시트 및 구글 빌트인 앱이 제공됩니다. 아직 정확한 가격은 판매 시기에 맞춰 공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최상급 투어링은 약 4만 달러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11세대로 거듭한 혼다 어쿠드, 미국 중형차 시장에서 베스트셀러 명성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읍니다.